안녕하세요. 오늘 블라인드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주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뭐 앞에 여러 이야기 빼고 본론만 이야기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랫부분, 중간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블라인드 테스트는 뭐 오디오뿐만 아니라 뭐 콜라, 라면, 생수, 뭐 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종류에서 항상 가끔씩 이제 등장하는 떡밥 중에 하나죠. 근데 나름대로 저는 최소한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 업무상 전혀 오디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만 그런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또 케이블보다는 뭐 스피커나 앰프 차이에 대한 그런 거를 비교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상당히 궁금한데 이게 안타까운 게 제가 바꾸고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를 저도 알고 있으면서 한 경우가 거의 다인 거죠. 그래서 그걸 대신해 줄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 또한 리뷰를 하고 이런 개인적인 알아감을 채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런 걸할 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니까 다 제가 했죠. 근데 요번 기회에 저도 이런 걸 주최함으로써 저 또한 참가자로 주최자가 아니라 저는 참가자로 좀 참가하고 싶어요. 케이블 테스트는요. 근데 제가 스피커와 앰프 차이 비교하는 거는 특히 스피커 차이 비교랑 스피커 위치 비교는 제가 이미 세팅을 이곳에 와서 최근에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반대로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다시 참가자로 들어오게 하셔서 양쪽이 이제 교차되면 조금 더 밸런스 있는 형태의 테스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좀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라인드 테스트 이 맹관법이라는 부분이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웬만한 사람이나 생각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게 정상인 수준입니다. 제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참고로 제 이미징 쪽에서의 저는 경험치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뭐한 번밖에는 되지 않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미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하셨고 그것이 무산되었던 일들이 뭐몇 년에 한 번씩 정도 있다는 건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최자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블라인드 테스트는 누구도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정말 창피한 내용이라고밖에 보지 않습니다. 좀 약간 화가 납니다. 순수하게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진행을 할까 말까인 거고, 그렇게 나온 결과만 유의미한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미 나는 케이블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든 시츄에이션의 상황에 제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세요. 아, 아무도 안 왔네. 킬킬킬 저것 봐. 이거 얼마나 어린 제 딸도 그렇게 유치한 짓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이가 무조건 날 거야 뭐 라고 말하고 와가지고는 한계가 있겠죠. 왜냐면은 차이가 난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차이가 안 난다고 주장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거짓말 하나로 모든 게 끝이 나는 상황이니까 그건 애초에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 거고요.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건 저는 이거 먼저 말씀드려요. 저는 케이블에 대한 차이를 차이가 난다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 차이가 가격만큼 나지를 않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1%, 2%의 조미료를 가미하는 정도의 차이라서 그 차이를 1% 이런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저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충분히 감상할 만큼 뭐 1분, 2분 이런 거 말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두곡 정도만 제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다른 이렇게 몇 가지 교차해서 한 10분에 20분 정도까지만 한다라고 하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케이블 변화로 차이로. 그리고 인터케이블 하나만 바꿨다. 이런 건좀 어렵죠. 저도 상당히 조금 자신이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제 혼자 해봤으니까. 근데 파워 케이블, 인터케이블, 스피커 케이블까지 케이블 올가리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좀 자신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했을 때, 야,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나? 이런 경험이 저는 있기 때문인 거죠. 리뷰어가 아니에요. 단한 번도 제가 20년 동안 오디오 리뷰를 했지만 단한 번도 업체에서 비용 1원짜리 한장 받아서 진행한 적 없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블로그 때문에 4만 원 정도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한 4, 5만 원 받았던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도 조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재미를 들려서 10원짜리 한장못 받다가도 돈 10만 원씩 주니까 기쁘더라고요. 키우는 재미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하는 거고요. 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없었는데 할수 있는 이유도 이거 영상화 시켜서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그냥 진행해버리면 돼요.
제 유튜브 지금 5천, 6천만도 안 되는 채널인데 나름대로 떡상을 하겠죠. 욕도 많이 먹겠지만 차이가 안 난다라고 이미 믿고 계신 분들도 많고 차이가 날 거라고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죠. 그냥 정신의 영역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주장만 하는 그런 사회이고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자 진행하는 것이 테스트인 거고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주최자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띠고 있는데 그걸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맞춰도 그만 안 맞춰도 그만입니다. 그런 주최자이자 참가자가 될 것이고요. 케이블 차이에서는 제가 참가자로서 제가 변별을 해볼 생각이고 지인분들 한명 정도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지원해 주시는 분들 한두명 정도 해가지고 세네 명 정도까지 참가자로 두고 또 케이블을 교체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아주 큰 커튼 같은 거 제가 여분 갖고 있으니까 그거 할 동안 치고 뒤쪽에서 케이블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예 쳐놓은 상태에서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딱 이렇게 가려버리면 스피커까지 다 가려버리면 스피커는 지향성이 있는데 스피커를 가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 케이블 교체만 이렇게 저렇게 제가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이든 제가 원하는 방식이든 탁탁탁 바꿔서 해주실 분들이 계시면 진행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세트 케이블 조합, B세트 케이블 조합에 대한 차이 그리고 저의 경우는 제가 이미 쓰고 있는 기종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야이데 뭐 이런 치나미 이런 걸로 좀 도배를 한 쪽으로 A조는 좀 시켜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B조는 조금 더 고급인데 저도 뭐그 그레이드 케이블만 주로 쓰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뭐 요르마 막 이런 것들 막 실텍 막더 트리플 크라운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거 한번 지원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아마 안 빌려 주실 거고 비싼 거라 그냥 또 제가 사든지 구입하든지 해서 지금 다 비슷비슷한 그레이드의 케이블들만 갖고 있거든요. 뭐 그대로 진행해도 됩니다. 그것조차도 가능해요. 제가 할땐 그것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다만 그게 제 착각인지 실제인지는 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참가하면 얼추 알겠죠. 참가해서 그걸 제가 어떻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100%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어웨이 경기를 해서 처음 간 곳에 가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을 지원, 뭐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신다는 분이 제3의 공간, 본인의 공간이든 제3의 공간이든 오든 와서 여기서 맞추면은 비용 줄 거고 못 맞추면 안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참가할 전문 리뷰어라든가 그런 시간 많은 사람이 어딨어요. 애초에 지금 상황 자체가 트랩이 다 깔려 있는 곳이라는 건데. 저는 어떠한 의도도 가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의도 가질 필요 없어. 저 틀린다고 해서 제가 창피할 내용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튼 그래서 제가 AB 세트 쪽으로 할 거고, 가격 차이는 3배 이상까지 좀 가급적 안 나는 쪽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순수한 블라인드 테스트는, 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건 참가 그 비교, 교체해 주실 분하고 조율해서 할 겁니다. 제 주장만 할게 아니에요. 이미 제 홈그라운드에 와주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뭐 맞추면 1,000만 원 주고 못 맞추면은 뭐안 주고 개망신 줄 거다. 이런 생각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맞추든 안 맞추든 케이블 교체하러 와주신 분들에게 20만 원씩 제공을 해드릴게요. 한두 명에서 세명 정도는 오셔야 될것 같고, 제가 있는 곳이 용인이니까 멀지 않은 가까운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드리면은 이거 이 컨텐츠 하나 만들면 한 저한테 한만 원, 15,000원 들어오는데 완전히 제 손해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증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드리는 비용인 거지 무시 그 오신 분들을 절대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꼭 해주세요 이런 게 이렇게 할 생각 전혀 아닙니다. 정중하게 제가 식사와 다과류도 준비를 해서 와주셔서 그런 수고를 해주시는 분에 대한 제 정중한 제 감사의 표시는 당연히 해드릴 거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제가 마련해 놓은 20만 원선 정도 전후로 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저의 의지의 표명이니까 부담 갖고 않고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결론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결론을 내리신 분들 이미 내린 그것은 차이가 있다. 무조건 차이가 없다라는 분들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특히 저 또한 6000빌딩에 가보지 않고 수족관이 40층에 있는지 60층에 있는지 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안 가보신 분들이 52층에 있다라고 꼭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지 않도록 충분히 제 딴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 그게 기본인 거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망신 줄수 있고 너 좆될 수 있는데 와볼래? 라고 하고 안 왔어. 키키키. 야, 이거 진짜 인성 갑이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취미이고 재미있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무슨 상대방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하고서 하면서 내가 유명해지고 그렇게 해서 뷰 나오고 그러니까 막 행복합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교체를 도와주시는 분은 두세 명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고 참가자도 한세명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여기 공간이 아주 넓진 않아서 토탈 한 6, 7명 오면 완전 정신없고 감당 안 되거든요. 제가 너무 혼란스러운 테스트를 떠나서 사람 3명 이상만 와도 저는 주로 혼자 있는 편이어서 정신이 산만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지원 케이블 교체하신 분들이 그것만 하면은 뭐돈 준다고 해도 너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실 거잖아요. 제가 다른 공간에 가격 저렴한 기종들로 1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정도 되는 기종들을 아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스피커 비교, 앰프 비교, 스피커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스피커 비교를 쉽게 할수 있고 위치 차이도 볼수 있고 앰프 차이 일부 볼수 있고 케이블 차이도 살짝 할수 있는 정도의 세팅을 이미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건 좀 빨리 할수 있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 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원자분들을 지인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 하면 그 은근히 재밌거든요. 저 그거 만들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고 거꾸로 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지인분들 세 분한테 그거를 제가 다 변경해가지고 맞춰보세요 이렇게 해본 적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해본 적은 없어요.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비용이든 뭐든 너무너무 좋은 일이 될것 같고 뭐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빨리빨리 해가지고 담아낼 수 있는 재미있는 단순하게 그냥 돈만 생각한다거나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은 되지 않도록 아 나름의 의미는 가지고 가는구나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오디오를 어찌됐든 간에 케이블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오디오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주장과 의견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를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하면 꼭 비용 같은 것과 무관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참고로, 이미징 쪽에서의 블라인드 테스트만이 주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각각 다른 4개의 시료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진행하고, 그거에 플러스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것이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 중 하나였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그런 것들을 해왔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뭐 칼도 그런 거 하신 한 업체가 있고 이 절삭력, 잘리는 그런 감각, 내구성, 마모도 이런 것만 테스트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찾아보시면은 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한 거다 보니까 의뢰해서 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미는 없죠. 아무튼 저도 그거를 했었고 그걸 통해서 참 구분하기가 어려우면서도 참 구분하기가 쉽기도 하면서도 정량평가 특히 계측평가에서 나온 건 저도 관련하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이쪽에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 지표는 값으로 다 딱딱딱 나오니까 착 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1등을 했다거나 상위권에 랭크된 기종들이 실제로 인간이 느끼는 최종평가와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정량평가 분석적인 부분만 넣는 건 제대로 된 테스트가 아니에요. 정량평가에 정성평가 인간의 감성적인 영역까지 같이 곁들여져서 이 둘이 버무려진 평가가 그래도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있는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저는 그래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룰과 세팅은 잡아놓고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재미있는 일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누구나가 자연스러운 의견의 개진, 케이블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없을 수도 정말 있잖아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수로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다수인 거고. 저 아주 조금 슬프게도 저도 오디오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분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쪽이 돼야 제 채널도 떡상하고 돈도 좀 버는데 극소수의 오디오 하시는 분들, 뭐, 1000명, 뭐, 이렇게 5000명, 10000명, 요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있으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한 뭐, 제가 떡상을 노리고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조금 더 좋은 뷰는 기대는 가능하니까요. 아무튼. 뭐 지원해 주실 분들 여기 밑에 리플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위치는 용인이고
테스트는 제옆 사무실이 되게 조용한 사무실이라 낮에 음악을 못 들어요. 그게 테스트를 할 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일과 이후 시간 또는 주말, 뭐 토요일을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셔서 뭐 해주시고 관련한 블라인드 테스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제 생각에 제가 이런 부분 좀 보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의견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의 요건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 주시면 최대한 수용해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